경고. 군용 소프트웨어 탐지. 1급 기밀 취급 허가가 필요합니다. 암호 코드가 필요합니다. 30초 안에 응답하십시오. 보안 코드 해제. 전투용 소프트웨어를 커스터마이즈 하십시오. 전투용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즈 완료. 비상 첩보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1946년,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타임머신을 이용하여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역사를 영구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일은 조제프 스탈린이 공산 러시아를 이끌고 유럽을 침공하는 원인이 됐습니다. 소련군 침공은 초기엔 성공적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국은 유럽에서 마지막 남은 자유국가가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군은 다시 세력을 규합하여 공산 러시아를 완패시키며 적화 위협을 떨쳐냈습니다. 스탈린이 사라진 후 이 남자 알렉산드르 로마노프가 연합군 사령관들의 찬성을 얻어 권좌에 올랐습니다. 로마노프는 구 귀족 출신이었으며 비록 공산당원이긴 했지만 평화 옹호자였습니다. 하지만 위성을 통해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로마노프가 딴 생각을 품고 있는 듯합니다. 소련군 전함들이 고속으로 대서양을 질주하는 모습이 탐지됐습니다. 유리라고만 알려진 이 사람이 소련 내에 우리 비밀 첩보망을 와해시킨 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소련으로부터 6개월 동안 아무런 첩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요원들은 실종되거나 KGB 요원들과 일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오직 한 가지 사실을 의미합니다. 소련의 침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다음은 최신 병기들에 대한 기술적인 사양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이들을 실전에서 지휘하게 될 것입니다.